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산업계에 주는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판결 확정 시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제 계약한 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벌써 원청, 하청 관계가 많은 분야에서는 줄소송이 예고됐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협력업체가 여력이 없다고 하자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물으며 51일간 불법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대우조선 살려보겠다고 임금까지 내놓고 상여금 내놓고 하면서 대우조선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오늘 법원이 하청업체 노조에 손을 들어주면서 제2, 제3의 대우조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대중공업도 3년째 금속노조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고 현대제철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도 하청업체 노조와 다투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모적인 분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의 교섭 대상인지는 실질적 지배력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되는데 업종이나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청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하는 분쟁이 늘어날 경우 산업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